안녕하십니까. 힘이 되는 나의 고문 변호사, 힘나고의 MC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고문 변호사 역할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치매협회의 백광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사단법인 두루의 이주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주환입니다. 자, 이 백광열 변호사님께서는 한국 치매협회 소속이신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죠? 네, 한국 치매협회는 의료, 간호, 사회복지 등의 각종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와 가족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1994년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인데요. 이 한국 치매협회에서는 특히 고령자 및 치매 환자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고령자 후견센터를 설립하였고, 저는 이 센터의 부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협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든든한 두 분 모시고 오늘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겠는데요. 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분들은 아직도 그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분들 중에는 정부와 힘든 법정 싸움까지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사연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1984년 육군에 입대한 허지훈 씨. 그는 1986년 연병장에서 시위 진압 훈련을 하던 중 진압봉에 콧등을 맞았다. 치료를 받았지만 코뼈가 함몰되고 코가 비뚤어져 만성 비염, 호흡곤란 등을 앓게 됐다. 현재 50대인 그는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더욱 악화됐다. 그는 2009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상위 등급에 못 미친다며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30년 전 군 훈련에서 코를 다친 허 씨. 그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의 재판에서 이 핵심 내용은 코를 다친 허 씨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나 없나 이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먼저 백광열 변호사님, 이 국가유공자라 함은 어떤 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네,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유공자를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참전유공자 등 총 18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주원 변호사님, 이 국가유공자에도 등급이 있는 거죠? 네, 방금 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유공자 18가지 유형 중에서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이 있습니다. 이 전상군경은 전투에서 부상을 입으신 분들이고, 예. 공상군경은 그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공무원 등이 공무 중에 부상을 입으신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신체 검사를 실시해서 그 검사를 통해서 상위 등급을 1 내지 7등급으로 분류해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용어가 참 어렵네요. 네. 입에 전혀 안 붙는 말들인데 이분들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좀 잘 친절하게 좀 상담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용어들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우리 사례를 보면 이 상처 부위는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 자 일상생활에 좀 꽤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면 이제 국가유공자 인정이 필요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배 변호사님, 이분이 지금 국가유공자 등급에 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네, 이분의 경우 코뼈가 함몰되고 코가 삐뚤어져서 만성 비염, 호흡 곤란 등을 앓고 있는데 국가유공자법 및 그 시행령은 외부 코의 상실도 및 호흡에 어느 정도 기능 장애가 있느냐에 따라 상위 등급 6등급 내지 7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한 30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자, 혹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에 뭐 어떤 제한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알기로 따로 신청 기한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신청을 하셔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되게 되면 등록이 된 날이 속한 달부터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주원 변호사님께서는 이 장애인법 연구회 소속이시죠? 네. 예. 근데 이 국가유공자 중에서 이 복무나 전쟁에 참여하셨다가 장애를 입으신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아, 제가 속한 연구회에 예. 지금 장애 당사자분들이 몇 분 계시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전쟁이나 군복무 중에서 부상을 입어서 장애를 입으신 분을 제가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상위 군경회가 따로 있고 이 군경회에 현재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그 회원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 배 변호사님은 혹시 뭐 이런 분들 만나보셨나요? 네. 제가 군에서 이제 복무를 할 때요. 예. 그 국방부에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제 수많은 참전용사분들 만나 뵀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 국가유공자 제도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드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를 드높여드리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이제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자, 이 변호사님, 그 법이나 국가로부터 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뭐 어떤 것이 있는지, 뭐 꼭 해결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점이 있으신가요? 네, 현재 6.25 전몰 군경 자녀수당을 성년 유자녀 전체에 지급하도록 확대하자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별도의 재원 마련은 없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이 공평하게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예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 사연의 주인공 같은 분은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국가유공자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요. 지금 소송까지 이어진 것으로 봐서는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땅한 처우, 합당한 처우가 뒤따르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던 일이 저에게도 생겨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저에게는 딱 제 나이 40대 때 홀로 된 80대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저희 3남매를 키워내신 어머니. 10원 한 푼 허투루 쓰지 않은 끝에 지금은 서울 시내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실 만큼 그야말로 억척스러운 어머니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세밀하면 누구보다 빨랐고 혼자 된 몸으로 거친 세상 견뎌내느라 눈치도 빨랐던 어머니. 그런데 최근 들어 어머니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께서 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의 가족들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는데요. 어머니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해 다짜고짜 집을 빼라고 한다는 겁니다. 계약 기간도 한참 남았는데 말이죠. 심지어는 경찰서까지 찾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은행을 찾아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며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경찰까지 출동한 건데요. 처음 한두 번은 나이가 드셔서 깜빡깜빡 하나보다 했지만 증세는 점점 심각해졌고 병원을 찾은 결과 경증 치매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정신이 돌아올 때면 예전 모습 그대로 누구보다 총명하고 야무진 어머니. 하지만 이제 어머니를 혼자 두기는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사실 3남매 중 차남인 저는 어머니의 집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요. 제 위로 있는 형과 막내 여동생은 지방과 해외에 거주하며 어머니와 왕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오랜만에 모이게 된 저희는 가족회의 끝에 어머니의 재산을 처분하여 동등하게 나눠 가지되
어머니를 모실 사람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형과 여동생은 어머니를 모실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려 했지만 형제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잘 돌볼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어머니의 재산을 이용해 제 이익만 챙길지 모르니 어머니를 위해 쓴 돈은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어길 때는 위약금을 내겠다는 각서까지 쓰라고 요구했는데요. 자식된 마음으로 치매 노인 어머니를 모시겠다는데 형제들로부터 도둑 취급을 받는 것이 너무나 불쾌합니다. 하지만 더욱 마음 아픈 건 자식들이 싸우는 동안 치매 증세가 더욱 심각해져가는 어머니인데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현명하게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그 대책은 사실 많이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인 노인질환 치매, 이 한국에도 이 치매 인구가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은 2015년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650만 명인데요. 그리고 중앙치매센터가 집계하고 있는 현재 치매 환자 수는 약 6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치매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라고 할 때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0%가 지금 치매를 앓고 계신다고 해도 무방한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치매는 이제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흔한 질병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0%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수네요. 예. 자, 그만큼 이 현명한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 문제인데요. 자, 이번 사연의 주인공처럼 치매에 걸린 노부모를 두고 이 부양 문제, 재산 분쟁 뭐 이런 자녀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부양료 청구가 2013년에 67건에서 지난해 70건으로 늘었고 올해에도 지난 4월까지 벌써 23건이 새로 접수됐다고 합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실업률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모의 부양료를 놓고 분쟁이 벌어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사연의 주인공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 될 텐데요. 지금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모실 경우 영수증 제출해라 뭐 이런 형제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현재 상태만으로는 영수증까지 제출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그런 근거 법률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서 후견이 개시된다면 후견 감독인이 영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을 해야 하고 가정법원에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문제가 사연을 가만히 보면 이 어머니의 선택권은 하나도 없어요. 예. 자, 자식들이 이 재산도 어머니 부양도 알아서 하겠다는 건데 뭐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100세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최근 화두 중 하나가 고령자들이 본인들이 축적한 재산을 가지고 남은 노후를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것인가인데요. 일평생을 스스로 본인에 대해 결정하고 살아온 고령자분들이 단지 고령 그리고 치매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결정 권한을 박탈당하고 주위에 있는 자들이 대신 결정하게 하는 것은 고령자들의 인권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뭐 절대 자식들한테 돈 주면 안 된다. 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자, 그럼 이 어머니 스스로 뭐 재산을 분할하거나 뭐 나를 돌볼 자녀는 뭐 둘째 아들로 한다든지 이렇게 자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이걸 뭐 치매 증상이 생기기 전에 뭐 좀 어떤 정신이 좀 온전한 상태에서 이런 미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 뭐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어르신을 위한 제도로는 민법상 후견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법상 후견 제도에는 크게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임의 후견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년 후견의 경우에는 후견인이 후견을 받는 분,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법정 대리인이 되어 그를 대신해서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병원 진료, 이사 등의 신상 영역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권한도 후견인에게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피성년 후견인이 사망할 때까지 후견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이 피성년 후견인의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는 좀 부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년 후견 제도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유엔에서 폐지 권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후견 제도 중에서 성년 후견은 이 어르신께 권하고 싶은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나가서 나는 자식이나 제3자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신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타인에게 내 재산 관리를 맡기는 것을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탁 제도에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가 등장합니다. 위탁자는 재산을 맡기는 사람이고요. 수탁자는 그 재산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말 그대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죠.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면 수탁자는 신탁 목적에 따라서만 재산을 관리, 처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수익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수탁자가 신탁 계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수익을 이제 본인이 사용하거나 신탁 계약에서 정한 목적 외로 신탁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신탁 계약은 소유와 수익이 분리된다는 점에서 좀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게 말이 어려운데 좀 어려운 제도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요 용도로만 쓰세요 하고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제도라면 쉽게 말씀해 주세요. 신탁 제도 이게 장점이 상당히 많은 제도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이 사례처럼 재산이 있는 고령자들이 치매에 걸릴 경우 이 자녀분들이 이 뭐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정말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고 그 재산으로 부모님이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게 일단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해서 본인들이 이제 나눠 가진 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이제 부모님을 부양할 자녀가 한두 분이 계시겠죠. 그럼 그분에게는 조금 더 재산을 더 많이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신데도 마치 사망하신 것처럼 이제 재산을 나눠 가지다 보니까 그것도 좀 적절하지도 않고 또 사례에서 보듯이 가족 간에 일어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치매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해주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양도받았음에도 증여세나 취득세 같은 각종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사례와 같은 경우 경제적이지 못합니다. 이때 신탁을 이용하게 되면 자녀들이 수탁자가 되어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부모님은 안정적으로 노후를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신탁을 통하면은 이 아까 이준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탁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이 다른 어떤 일로 뭐 빚을 진다거나 해서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 신탁 재산이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탁을 하게 되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증여세나 취득세 이런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신탁 재산을 자녀들이 관리하다가 부모님이 사망하시게 되면 신탁이 종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신탁이 종료가 되면 남은 자녀 재산은 자연스럽게 자녀분들이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생전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아닌 전문성이 있는 제3의 기관이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해 주도록 맡기고 싶다면 그 제3의 기관이 수탁자가 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그 제3의 기관에 재신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자, 이 치매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치매 증상이 악화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제도들을 잘 활용하셔서 자녀들이 좋은 재산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런 분쟁의 씨앗을 없앨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치매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혹은 내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부모님 가족을 돌보는데 법의 도움을 받는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들이 오히려 가족들 모두를 위한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백광렬 변호사님, 이 마지막으로 이 한국치매협회에서 치매 환자 또는 가족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치매협회 고령자 후견센터에서는 고령자분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법 특정 후견, 임의 후견, 그리고 신탁계약 체결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지원함에 있어 실비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지는 않고요.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같은 저소득층 고령자분들에 대해서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이 실비까지 전액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협회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나 사회복지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좋은 정보를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주연 변호사님, 백광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자, 힘이 되는 나의 고문 변호사 힘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힘이 되는 나의 고문 변호사 힘나고, 힘나고.